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파크를 통해서 네. 인터페이스로 활용을 하면서 다이렉트 하드 레코딩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야마하 앰프로 야마하 THR로 또 같은 렉탐식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HR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오늘 해볼 기어는요. 조금 그 중에 사이즈가 좀 작은 모델입니다. 네. THR 10-2 모델이에요. 20W짜리. 네. 45만 5천원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THR 사운드를 이제 직접 오디오 인터페이스처럼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레코딩을 하면 어떤 사운드가 날지 그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은총 씨가 상당히 그 시스템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이걸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 마음에 그 많은 변화가 생기는 리뷰였죠. 네, 심경의 변화가 생기게 하는 그런 스파크 리뷰였고요. 오늘은 또 이것도 사실 스피커로도 들을 수 있고 인터페이스로도 기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더 마음에 들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집에다가 놓고 쓸 때 가장 예쁜 앰프 중에 하나로 또 유명한 게 THR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취향이 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바로 사이트 설명 들어가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오리지널 데스크탑 앰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아래쪽에 이제 쭉쭉 보시면은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더 서드 앰프 이게 이제 세 번째 앰프라는 뜻으로 여기서 이제 THR이라는 모델명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하는 이 10-2 모델은 리시버는 지원이 안 돼요. 블루투스 네. 기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뭐 다양한 와이어리스 옵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에 대한 설명, 사운드 세제롤 밑에 보시면은 버추얼 서키터리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5개의 기타 앰프, 8개의 이펙트, 그리고 하이파이 오디오 플레이백. 여기서도 이따가 저희가 뭐 한번 사운드를 모니터 해보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스테레오 사운드, 익스텐디드 스테레오 테크놀로지가 있어서 재생 시에 또 좀 더 재밌는 기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그리트 스타프 보시면은 디자인드 포 유어 스페이스. 이건 뭐 예쁘게 잘 나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손쉽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 기능이 되게 중요하죠. 오늘의 핵심적인 거죠. 네, QBS 레코딩 소프트웨어 제공을 하고요. 라인 아웃풋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외관 나와 있고 다양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여기 상세 기능은 설명을 패스하고 그렇죠. 바로 사운드 녹음하는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같은 이제 사운드 구성으로 네. 약간 클린해서 살짝 자글자글하게 만든 아르페지오 맞아요. 톤 하나 그리고 이제 하이게인에서 백킹 톤 두 개 그리고 리드 톤에서 솔로 하나 이런 식으로 똑같은 구성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두 대를 비교하는 게 저희의 주 콘텐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비교는 사운드 안 비교는 하겠습니다. 안 하고요. 그냥 이걸로만 그냥 쌓아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더 샤다. 좀 더 이게 뭔가 이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훅 다가온 느낌이랄까? 그렇죠? 좋네요. 그죠? 마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근데 이래 놓고 결국에는 마샤를 사가고. 오, 참 소리 좋네요.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좀 더 사운드가 짱짱한 느낌이네요. 게인 조금만 뺄까요? 네. 좀 줄게요. 좋아요. 딜레이 뺄까요?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한 트랙 더 받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솔로. 좋다. 좋아요, 이거 사운드가. 이게 저는 THR 그 그냥 앰프로 들었었던 것보다 하드 레코딩으로 이렇게 듣는 사운드가 더 좋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죠. 좋아요. 생동감 넘치는 레코딩 사운드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네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파크가 그 그냥 앰프로 우리가 집에서 즐기는 이런 스피커로 들을 때는 확실히 좀 더 시원하게 들린 것 같은데, 들어가는 거는 이 야마하에서 만든 우리 THR2가 좀 더 샤해요. 그죠? 네. 뭐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좀 샤한 것 같고 사운드가 좀 짱짱하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좋네요. 일단은 요것도 헤드폰 한번 빼볼게요. 예, 그렇죠. 네. 빼고 어떤 소리가 나나.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데 이거? 아,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앰프 모니터 하는 건 저희가 마이킹을 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이걸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오늘 이게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스파크랑 THR 중에 만약에 한 대 골라서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THR이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리뷰하기 전에는 THR이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스파크가 생각보다 좋았어서. 그리고 그때 이제 스파크를 제가 리뷰했을 때도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거 진짜 이거 갖고 싶다. 제가 집에 두는 용도로 그때도 이미 사실은 생각을 했었다가 제가 이제 마샬 1와트짜리 그 진공관 앰프를 리뷰를 하면서 또 소리가 좋아서, 제가 또 워낙 마샬 좋아하니까 집에 드는 걸로 또 저게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THR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스파크 40 때문에 좀 밀리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렉탐의 영역으로 왔잖아요. 네. 완전 다른 영역. 안 밀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얘가 기타 소스를 지금 하드 레코딩에 넘겨주는 이 해상도 자체가 스파크는 묵직하긴 해요. 물론 당연히 EQ에 잉에 따라서 또 샤하게 잡을 수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얘도 뭐 기능이 워낙 많고, 그리고 이제 스파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또 제공해주는 또 뭐 재밌는 프리셋 같은 맞아요. 경우들이 이제 파지티브 그리드에서 만든 되게 검증된 그게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하드 레코딩에서 나오는 톤 같은 경우는 THR이 되게 해상도가 생각보다 맞아요. 굉장히 높다라는 게 그거고, 이게 아무래도 그거 있잖아요. 이게 기타리스트들 출신의 작곡가나 작업실 가보면 THR이 하나씩 있어요. 그죠? 그게 탁상용으로도 이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익숙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파크도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근데 THR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우열을 가리기 쉽지는 않은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취향껏 잘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어느 쪽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은 남을 수 있어도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실망이나 후회는 하지 않을. 맞아요, 맞아요. 딱 그런 두 가지 앰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아주 좋은 이런 하드레코딩 집에다가 이제 간이 작업실 차려놓을 때 기타 한 대, 인터페이스 하나, 이펙터 하나, 모니터 스피커 하나 이렇게 안 하고 올인원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 때 아주 좋은 두 가지의 제품군을 저희가 오늘 네,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작업실을 꾸미는 그런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있잖아요. 작업실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작업실도 뭐 메인 그 데스크와 뭐 이쪽에 서브 데스크를 따로 놓는 경우도 있고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디자인 취향에 맞게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은 앰프 두 가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가격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은 앰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선택하시고요. 뭐 이게 지금 뭐 야마하 거지만 스파크랑도 꼼꼼하게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내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구 좀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